Gedanken oder Zeilen bringen Gott Zielwohle, Bildung, Friede. Ganz ohne Friede kann man nicht vorne oder können den Himmel wieder. Zielwohle wird der Herr. Aber wir schon beim Backen gewohnt und unser Geschmack gesiegt. Wir können nur gewinnen, da kann man nicht tun, oder mit dem Guten gehören an. Yerusalem이 아닌 여리고 같은 세상을 통해 나아가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정리가 안식이냐 충분하고 지난 그날은 몸도 시간도 마음도 정성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누가 계속해서 강남을 예를 드리는데 오늘은 시야 강남에서 모이지 못하고 여러 시일쯤 바람이 불고 소소리가 들리는 곳이긴 하지만 11층 휴인 공원에서 그 1층승인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휴인 공원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저께 나가서 이미 화분을 주목해가지고 들어가서 화분 모습이 있는데 이 화분을 받아가는 사람은 변할 때까지 화분 속으로 담긴 식물을 누르시고 가끔 그리고 변하는 그 식물로 찾아가고 오늘 같은 방송에 오늘 예배 나오는 분들에게는 화분을 받아가겠습니다. 이 모습이 똑같은 날 똑같은 경우에 들어있지만 육체수행경을 한다는 힘이 공원에 와서 주한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방송을 해서 오세요 오세요 해도 그거는 하나도 더 있고 시야 강당에는 뭐 대중 전시 무슨 상가에서 한 250명 정도 모여있는데 오늘 제가 하나의 생각을 해보니까 이날은 주의 날이다. 지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사랑해 주셔서 생명을 살려주신 주하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인데 어떤 사람은 성대로 보는 것처럼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와서 예배하지만 아무리 오라 해도 예배의 정보를 나오고 아무런 그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예배한 이곳은 영적으로 예루살렘 주의 성전입니다. 모든 성전이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편 121편 6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땅땅 그 예루살렘 성전에 평안이 있고 예루살렘 궁중에 평안이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피를 쏟아서 우승 충전의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므로 평안적으로 형평함과 은혜를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의 광야 고통을 겪고 견딘 후에 그들이 드린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윗 왕국도 예루살렘의 영광과 권력으로 부요함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발표될 때 이스라엘이 번창했고 예루살렘이 능력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이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이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을 떠오르는 것이 행복인들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열방을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구하고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러보는데 슬프다 인생이여 보려는 병인이 많다니 이제는 어찌리 정확히 인간이 모으고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에 가슴 깊이 경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대한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야 할 무엇을 바꾸는 것입니다. 소망으로서 우리는 싸우며 나아가는 패션 키워가고 내주여 인도하시 내주여 여다 국도사 그곳에 대하소서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그 찬송은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곳에 있게 가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멋지 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주님이 세우신 온전 교회 이 땅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화를 칭찬하는 주님이 예루살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이 예루살렘 교회지 이 땅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지만 천국의 교회는 지금 보이지 않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지 신부는 꿈에도 예루살렘 현실로 예루살렘을 깨워서는 아니 되는지 예루살렘 곧 오늘 우리 본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지 예수님의 피난과 성령 주님의 교회를 우리 모든 신부가 늘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늘 사랑해야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또한 가는 생활하고 김수록 직장과 현업과 유대에서 공주하다가 추억에 다니는 건 예루살렘 성대로 모여온 것입니다. 주님의 성신 예루살렘 본성이라고 하는 이 성대로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좋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 세임을 얻고 교회를 통해 능력을 받고 악한 세상의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이방 땅의 끝에서 하루도 한시로 예루살렘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 속에 예루살렘을 잊으려야 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바벨론의 자리에 앉아서 고향을 본다고 해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잊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보다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죽음을 내려놓고 하루 세 번씩 자기의 뜻대로 꿈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였지 않습니다. 그런 본인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벨론 땅에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학생은 이 표시를 따라해 주시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 주님이 세우신 본전교회를 떠나지 말고 떠날 때는 언제입니까? 천국을 떠납니다. 천국까지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물론 바울도서원을 떠나면 또 이사는 그곳에 교회를 찾아가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대원하신 여자 환자인데 이름은 증거라고 했습니다. 변한 여승모 부분이 수를 대원한 기능으로 식사를 먹을 때는 고맙습니다. 식사 다른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지 못하고 여기 보고 살인하고 식사에 가서 식사를 드리는데 이번에 있는 동안에 보시기 때문에 한 번도 교회라고 하는 저 만약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불신자인데
예물이 이번에 있는 동안에 손이 죽어도 빠지지 않고 신앙 내용도 빠지지 않고 꼭꼭 정리하셨어요. 이제는 병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을 쓰는 거예요. 왜? 병원을 하는 게 못하는데 저희 형제랑 같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왔으면 꼭 가까운 곳에 와서 등록하시고 목사님 만나시고 병원 누가님의 성경을 드리고 누가님의 성경을 드리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등록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한번 지도를 너무 즐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엇하고 생각하나 한국 사람이 몸이 약하게 와서 이번 달려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손에 남은 공간을 후에 없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특히 비싼 거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늦어졌어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가 바벨론을 떠날 때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계를 통해서 묘한 나라를 통해서 끝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을 시작하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길로 그걸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택택발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아론 그 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동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라는 동심을 선포하고 특이한 신으로 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라의 당부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주었습니다. 10편 33편 15절에 내 죄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오. 내 죄가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나를 붙잡고 주의 손으로 나를 끌어가시면 나는 행복해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후회가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다. 내 후회가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걸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것이 행복을 찾으면 아무리 내 자식이 세상에 가서 탈세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주의 손을 떠나면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좀 예가 돼요. 주의 손에 있는 자식은 복된 인생이지. 왜? 주님이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10편 37편 24절에 보니까 의인이라도 넘어질 때 있으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요법 앞에서 서로 엎드려지신 분입니다.
우리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로 다칠 때 있고, 우리로 고행이 될 때도 있고, 우리로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아주 부끄러워지지 않으면, 뭐가 크니, 우리를 손으로 역대상 29장 10절에 이제 주는 만물의 군대가 되어 그 손의 권세와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정치에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을 높이도 하나님의 손은 나옵니다. 사랑을 깊은 것도 하나님의 손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은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하신 하나님, 높아서 이렇고 넓고 강이 높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신령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의 무거운 옷으로 너를 붙도록 주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서 항상 도우시니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주님의 편에서 항상 도우시니 주님이 항상 나를 도우실 겁니다. 내 수많은 목적한 것과 예약하는 거예요. 천명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없어. 지금까지 예약한 나를 도우시고 내 편에 서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머리를 치료하시고 벗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바벨론 같은 성도가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살고싶던 우리가 착각입니다. 바벨론 같고 태국 같은 세상 시골의 사람입니다. 언젠가에 바벨론을 떠날 때 언젠가 태국을 떠나야만 저 하나님의 고성 외국세로 입성 공수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떠나게 하신 분, 여호와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게 하신 분도 여호와입니다. 이 악하고 끝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뜻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집에서 통수로 기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무겁증자의 손에서 끝없이 분이 우리 하나님의 신들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세계의 손에 성공의 이전까지 우리 앞에 어떤 수행과 고난과 불경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므로 동네의 불만이 하나님 에스라와 그리스도를 인도하사 구원의 복된 길로 돌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승리의 용사이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